신나는 시사 토크쇼 오태훈의 시사본부. 국회 원구성 협상에서 막판까지 핵심 쟁점이 됐던 자리가 바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여소야대 상황에서 법사위원장의 게이트키핑 역할에 대해서 여당은 우려감을 표시했고 제1야당 역시 독주를 막기 위한 최후의 보루라고 주장을 했죠. 이 법제사법위원장이 최종적으로 자유한국당 몫으로 돌아갔습니다. 이번에 법사위원장으로 선출된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을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논란의 중심이 됐던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게 되셨습니다. 먼저 소감부터 좀 말씀해 주시죠.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법사위가 정쟁의 장이라는 그 오명을 많이 받아왔죠. 예. 그런데 앞으로는 국익을 우선하는 법사위, 바른 법치가 구현되는 법사위로 만들어 국민들의 신뢰를 되찾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응원해 주신 우리 지역 사천 남해 하동 지역 주민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예. 예. 그 인사는 많이 좀 다니셨어요? 예, 뭐 다니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 법사위원장이라는 자리가 협치와 타협의 정치가 필요한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예. 예. 아, 하나씩 좀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예. 제2소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이곳에 특히 아무래도 이제 그 여타 상임위에서 올라온 법안들에 대한 심사라든가 자구조정이라든가 예. 예, 예. 법률 간의 충돌 여부 같은 것들을 검사한 역할을 하는데 예, 예. 이게 그동안 게이트키핑 역할을 해왔다 이러한 지적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헤쳐나가 생각이신지요? 게이트키핑 역할을 했다는 것은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이 있고요. 예. 왜냐하면 그 법안 심사가 좀 늦어진 것은 여야 물론 정쟁 때문이기도 하고. 예. 그 정쟁이 사실 이유 있는 정쟁일 때가 많습니다. 아, 이유가 있었다 그동안. 예. 그러니까 이제 소위에 해부되거나 전체회의에 계류된 법안은 다 저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예, 예. 체계 자구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위헌 소지나 타 법률과 상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 지금 원 구성 과정에서도 법사위에 대한 제도 개선 논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예, 그런데 저는 제도는 지금 현재의 제도로도 운영의 묘만 살린다면 네.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여당 쪽에서는 법사위 운영에 대해서 예. 그러니까 법률 안에 실무적인 검토 위주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예. 상임위에서 합의되고 통과된 안을 묵히거나 틀어지고 있는 행태로 하는 것은 월권이다 이런 주장들을 많이 펼쳐왔습니다. 예, 예,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을 하실까요? 예, 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안들을 법사위에서 틀어지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안 될 일이고요. 예. 그건 실행해야 된다고 보이지고. 네. 철저하게 빨리 진행할 거는 진행하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좀 이제 소위에서라도 논의를 좀 하게 하고 하여튼 그 속도감 있게 네. 진행하겠습니다. 예, 과거의 것들을 지적하는 가운데 이 얘기가 있어요. 법사위에서 예. 장관들을 출석을 시켜서 해명을 요구를 하고 돌려보내고 예.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것은 예. 이것이야말로 법사위가 할 일은 아닌 것 같다라는 주장이 있는데요. 뭐 체계 자꾸 기계적인 체계 자꾸만 심의한다면 뭐 전문위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법사위에 네 분이나 있는데 예. 그 네 분의 전문위원들이 단순한 체계 자구 심사는 충분할 정도로 하지요. 네. 법사위원들이 할 일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법사위는 대부분 법 전문가들인 위원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예. 이분들이 아 이거는 위헌성이 있다. 이 리갈 마인드에 따라서 위헌성 내지는 다른 법과의 상충관계 이런 것들을 네. 다 금방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까지 깊이 있게 고려를 한 결과 이제 그 논의가 좀 길어지는 이런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만은 어떻든 저는 당리 당략 차원에서 하는 엉뚱한 주장 때문에 심의가 늦어진다든지
또 왜곡되는 이런 현상은 철저하게 막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에서는 법사위원장을 자유한국당에 준 이유가 일정 정도의 법사위 권한 축소를 합의가 됐기 때문에 이것이 체결이 된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아니고 기존의 19대 때나 20대 전반기와 같은 상황으로 진행을 하실 것이며 다만 운영의 묘를 통해서 이걸 풀어가겠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렇군요. 자, 오태훈의 시사본부 여상규 국회 법사위원장과 인터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이 제헌절입니다. 예. 아, 후반기 국회의 큰 화두 중에 하나가 바로 개헌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 개헌에 대해서는 어떤 소신이나 견해를 갖고 계시는지요? 뭐 지금 개헌은 뭐 시대적 요구 아닙니까? 네. 개헌이라는 게 국가 시스템을 전체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그런 경우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예. 우리 헌법이 3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대한민국의 이 정치 현실이나 국민의 수준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보고요. 예. 그래서 충분히 개헌을 해야 되고 또 해야 될 때가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네. 그럼 개헌을 한다고 했을 때 권력구조라든가 선거구제 개편 등을 포함해서 여 의원께서 평소에 바람직하다고 여기는 개헌안이 있다면 좀 소개를 해주세요. 예, 저는 뭐 대통령 중심제인 우리나라 전통이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지켜야 된다고 보는데 다만 대통령의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 그 대통령이 퇴임 후에 불행하게 되는 경우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너무 정권을 행사하다 보니까 모든 책임까지 퇴임한 뒤에 덮어쓰는 이제 이런 결과가 초래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좀 분산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그 외치와 내치라든지 경우에 따라서 경제 분야 지금 경제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라는 게 매년 커져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들의 그 실생활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할 수 있는 전문가 이런 분들을 총리로 모셔서 네. 대통령과 권한을 좀 분산해서 집행하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대통령이 권한을 좀 축소하고 이것을 국회가 주인하는 총리 쪽에서 좀 일을 맡게끔 하는 그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네. 법무부 검찰청이 이제 소관 부서예요. 예, 예. 공수처 도입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십니까? 공수처는 사실 지금 좀 신중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외국 입법례가 거의 없습니다. 이런 제도가요. 또 하나가 권력기관을 다른 권력기관을 만들어서 또 견제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 정말 옥상옥이라고 할 수도 있고 또 국민들에게 결코 유익하지 않다 이런 식으로 권력기관들이 자꾸 비대해질 텐데 네. 그 세금만 총내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문제는 이런 권력기관들이 정치적 중립성입니다. 이 공수처를 둔다고 정치적 중립이 보장될 것이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네. 방대한 지금 검찰 제도나 뭐 법원 이런 조직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되기가 쉽다고 저는 보고요. 예. 오히려 작은 기관으로 축소해가지고 그걸 대통령 직속으로 둔다든지 하면 저는 상당히 정치적 중립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고 난중 권한 남용이 이루어질 가능성도 많다. 이런 측면에서 공수처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죠. 네. 판사 출신이시잖아요. 예. 검찰 과거사위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의견 갖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예. 또 이제 올 초 이제 모 방송 프로그램에서 과거 판결에 대해서 이제 다시 들추는 것에 대해서 좀 불편하신 예, 예. 입장도 이제 표현하신 것으로 예, 알고 있는데 예, 예. 어떠신지요 지금 생각해서는? 글쎄요. 그 사실 이제 그때 그 SBS에서 들춘 판결은 네. 제가 주심인 사건이 아닙니다. 아, 1심이었죠, 그때가? 예, 1심 예. 판사를 제가 또 좌변석 판사를 하고 있었는데 네. 우변석 판사 주심으로 뒤에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사건을 전혀 기억할 수도 없었고 잘 몰라서 예. 기억나지 않는다라고만 얘기를 계속하는데 이제 자꾸 그 여쭈니까 예. 그 좀 난중 뒤에 제가 그 본의 아니게 부적절한 표현이 나가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지만은 과거사 위원회를 만들어서
그런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재검토하는 것은 저는 그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요, 10년, 20년 전, 제가 전화받았던 그 사건은 40년 전 사건이거든요. 예. 근데 그게 그런 오래 전의 사건에 대해서 지금 무슨 증거를 가지고, 다시 그 사건을 뒤집을 수 있겠습니까? 사실, 진실을 뒤엎을 만한 새로운 증거가 나왔다면 모르겠습니다. 네. 뭐, 진범이 뒤늦게 잡혔다든지 뭐 이런 것 같으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다면, 대개 지금 과거사위에서 조사하는 사건들이 보면 정치적인 사건들입니다. 뭐 간첩 사건이라든지 시국 사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인데. 네네. 그 이심도 고문 사건이었죠. 예, 예. 예. 지금 와서 그런 달라진 정치적 권력 뭐 정권이 바뀌었다든지 이런 그래서 달라진 정치적 시각을 보고 그 사건을 다시 재조사하는 거는 저는 그건 절대로 옳다고 보지 않고요. 예, 그런 점들은 신중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 최근 재판거래 의혹으로 검찰이 법원을 수사하는 상황까지 왔습니다. 예, 예. 이 법원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높은 상황에서 사법파동에 예.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신지요? 예, 저는 제가 사실 판사 출신 아닙니까? 예. 그래서 지금 이 법원의 현 상황을 초래한 그 김명수 대법원장에 대해서는 상당히 실망하고 있습니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 말고요? 현 예, 대법원장? 예, 예. 현 대법원장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는데요. 예. 왜냐하면 이게 법원을 예. 이렇게 자체적으로 조사하는데 어떤 블랙리스트 문제가 있어서 조사한다면 블랙리스트에 그쳐야지 자꾸 이제 파가지고 뭐 지금 정확치도 않습니다. 재판 거래라는 말은 저는 부정적입니다. 네. 그런 말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는지 모르지만은 적어도 제가 상당한 기간 동안 판사를 했지만은 재판 거래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가지고 사법 신뢰를 얼마나 많이 훼손하고 있습니까? 네. 그래서 그 그런 것들이 그리 되기까지의 지금 과정을 쭉 보면 김명수 대법원장도 뭐 국제인권법연구회 회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이런 특정 성향의 판사들이 계속 새로운 의혹을 제기해서 결국 법원 전체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 이런 걸로 충분히 볼만한 하거든요. 예. 헌데 그 자꾸 판다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요. 예. 조사위가 1차, 2차 진행돼 가면서 새로운 것들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상고 법원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나온 문건이라든가 저항들을 보면은 예. 그 말씀에 대해서는 좀 국민들이 납득하기 좀 힘든 부분도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예, 그 뭐 보는 시각에 따라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예. 상고 법원도 대법관 수를 늘리지 않고 지금 3심 제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주장된 제도거든요. 네. 그 사실관계 주장도 새롭게 하면서 상고를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상고 부분에서 다 처리하게 하고 순수하게 법률 문제만 다루는 대법원은 그대로 두고 상고 부분을 따로 만든 게 좋겠다. 이래서 상고 부분 제도가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저는 타당한 생각이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이 상고 부분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법원이 이제 국회라든지 또 청와대라든지 이런 데에 뭐 좀 주장을 할 수는 충분히 저는 있다고 보이고요. 이게 정치권이 움직여야 상고법원이라는 제도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재판 거래라고 하는 거는 저는 굉장히 위험하다고 봐요. 예. 그럴 판사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 상당히 단호하신 입장이신데요. 저희가 예. 이 아이템만 갖고도 따로 좀 모시고 말씀을 나눠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이제 다음 아이템 질문 드리고 이제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법사위에 지금 계류 중인 법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시급히 처리하실 민생 법안은 어떤 걸 꼽으실까요? 사당 간사들을 시켜서 전부 법안들을 검토를 하고 서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민생과 관련된 법안들은 신속하게 처리할 속도감 있게 처리할 그런 생각이고요. 예. 그리고 어떻든 국민의 권익을 신장시키는 쪽으로 그렇게 법사위를 운영할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국익 우선 그리고 또 법치 구현 뭐 이런 쪽에 중점을 두고 그 법안들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민생 법안은 우선해서 처리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예, 일하는 국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예, 지금까지 자유한국당 여상규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